자, 정명훈이 탱크를 기동시켰습니다. 그렇죠. 맵의 특징을 활용해서 언덕이 많은 점을 활용을 해서 벌차 탱크를 진출시키면서 프로토스에게 각개급파, 드라곤들을 각개급파 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김대엽이 너무나도 날렵하게 드라곤을 왔다 갔다 피하면서 드라곤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대엽이 가장 잘했던 부분, 이 탱크들을 잡아내고 정명훈의 가장 큰 장점이 뭐겠습니까? 불리한 상황에서 벌차로 역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바로 끝내버렸어. 바로 달려가서 탱크 다 잡고 밀어 몰아붙였어요. 네, 테란이 수비하기가 힘든 면이 있는 것만큼, 네, 프로토스도 어떤 이 벌처 게릴라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비하는데 어떤 이 신경을 많이 곤두세워야 되는 면은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명훈의 벌처는 활동을 별로 못하고, 네, 김대엽 선수는 이렇게 강력하게 시종일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압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초반부터 김대엽이 압박을 했고 득점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소소한 일꾼으로 SCB 한 개 잡아낸 거, 이때부터 그런 득점 하나하나가 쌓여 나갔다는 거죠. 네. 저 아까운 그, 아비타임 하나를 딱 갈아탱크인데 이게 하나하나다가 의미가 있는 그 얼룩이었어요. 그렇죠. 이쪽 지역을 확실하게 차지를 했기 때문에 뭐 뒤시 쪽, 예, 뭐 이쪽 타격도 줄 수 있고, 거기다가 김대엽 선수 뭐 자신의 본진에 들어왔었던 벌처는 다 제거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병력들이 바로바로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패턴을 확실하게 점령할 수가 있었고요. 예,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어쨌건 출전의 빈도 자체도 테란이 제일 높았고, 예, 테란의 좋은 맵들이 뭐 덜어 있고 막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테란이 본진, 그 다음에 앞마당, 예, 그리고 탱크의 긴 사정거리를 이용한다든지, 예, 이렇게 집을 지어가면서 그 다음에 추가 멀티 쫙 월을 수비병을 펼치면서 그게 도인의 공격적인 그 압박까지 작용하면서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만 해도, 예, 동선하다가 딱 끊어지고 나니까 멀티 하나 속수무책 아닙니까? 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정명훈 선수의 그 SCB 정찰을 통해서 프로토스의 테크트리를 확인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부약의 플레이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 팩토리 진짜 빨리빨리 올렸으니까 센터 싸움 자신 있어, 그렇게 치고 나갔던 것이, 예, 결과론적으로는 악수가 되어버렸던 거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시와 함께 안 맞아 센터 들어오니 경기 끝난 거예요. 그냥 제재!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명훈 선수도, 예, 패한 것 자체는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 글쎄요. 예, 뭐 프로리그 기니까, 예, 긴 경기, 예, 계속해서 그 경기들 반복되면서 테란들이 어떤 해법을 앞으로 보여줄지, 그리고 최초의 정명훈 선수가 부상에 나왔었던 그런 청사진 자체는 뭐였는지, 예, 그거를 앞으로, 예, 어떤 이 긴 리그 속에서 시즌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예. 아, 국제 상대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살아모른다는데요. 그렇죠. 정명훈 선수 실수도 좀 했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를 김대현 선수가 정명훈 선수의 스타일을 너무나도 잘 파악해오고 준비도 잘해오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여준 경기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맵 중앙에 탱크 벌써 와봤죠. 드래곤은 자리 잡겠습니다. 여기서 뭐 건물도 안 지어지는데 얼른지 뭐 키웠더라고요. 네. 네. 일부의 드래곤들을 딱 빼놓고, 네, 밑쪽에 대기시키고 앞뒤에서 이제 둘러쌀 것 같은 이런 분위기 형성시켜가지고 정명훈 선수 빼게 만들고 시즌부터 푸니까 달려들고 등등 심리적인 면에서 아주 잘했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세트로 넘어갔는데요. 새로운 맵 충원에서 SK텔레콤은 다시 한번 테란, 아직까지 토스 안 나왔거든요. 정명훈에서 고인규를 냈습니다. 그렇죠. 이런 그 T1 입장에서도 고인규 선수 같은 선수들이 좀 힘을 많이 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5판 3성승제에 비해서 7.4성 4선승제로 바뀌면서 에이스 의존도가 좀 낮아지고 일본 전체의 경기력이 이번 프로리그 전체 시즌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고인규 선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에이스가 다리마다 두 세트 이겼습니다. 6세트까지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에이스의 열정도 나기면서는요. 고인규 대회 맞서는 이제 우정호, 김대엽, 우정호 그리고 박지영까지 페인티 강한리 감격의 순간에 추격인 우정호가 다시 한번 대란답게 나왔습니다. 네, 저도 제 눈으로 직접, 네, 우정호 선수가 세레머니 하는 거 콕댄스 쓰러질 듯한, 네, 콕댄스. 네, 우정호 선수가 우정호 선수가 이길 때마다 한 번씩 10번 20번 하면, 네, 그 우댄스 내는 거예요. 우댄스. 네, 네. 더 이상 콕댄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 참고처럼 콕댄스가 처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매뉴얼이 나올 정도의 어려운 콕댄스를 젖을 것 같으면 더먹을지도 못했던 콕댄스를 준비했다는 것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우정호 그 배기가, 그 어떤 거침없는 그 배짱이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공댄스도 공댄스고 정말 그 경기 시작하기 전에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러면서 우정호 선수 정말 자신감을 피력했었던 그런 모습, 이번 시즌도 그런 자신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맵 충원 주방에 신한은행 프로리그 0910 스님을 1011 스님을 잘 나타내는 그런 맵 충원이에요. 네, 맵이 충원이라 가지고 제가 맵 이미지를 열어보면서
맵 중간에 가운데 중턱으로 써있나 보구나. 네, 아하하, 웬걸? 네, 슈퍼맨 로고가 박혀 있었어요. 그렇구나. 대한항공 스타리그에서는 비상그린라이너가 딱 이렇게,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맵이 중원, 이 맵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중원 3인용 맵의 특징이 스타팅 멀티의 중요도를 좀 낮추기 위한 그런 맵이고요. 본진 근처에 안정적인 가스 멀티가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삿가스 확보가 쉽고, 하지만 그 스타팅은 제외한 모든 가스 멀티가 5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극장기전으로 갈 경우에 역시나 스타팅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마당도 있고 뒷마당도 있고, 예, 이런 맵이다 보니까 정말 선수들이 서로 합의라도 마치 하듯 초반에 앞마당 뒷마당 서로 나눠 먹고 하이테크 유닛에다가 물량 많이 뽑아가지고 엄청난 경기 펼치고 이런 경기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앞마당이고 뒷마당이고 자원이 적습니다. 예, 팍 터지게 싸우고 급격하게 자원이 훅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빈털털이 되고 이런 운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수들이 운영에 각별히 더더욱 신경을 써줘야 되는 맵이고요. 네. 자, 8가지 맵이 쓰이기 때문에 참 그 한 맵 한 맵 여러 파악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습니다만 네, 양팀의 선수들 경기 좀 끝났어.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테란 고인구 선수의 시장입니다. 4세트 맵은 중원. 노란색 테란이고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우종호입니다. 붉은색 토스. 네, 본진 근처에 참 가스 멀티가 많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양 선수 뭐 테란은 업그레이드, 프로토스는 뭐 아비터 캐리어 이런 것도 정말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공식 맵이 8개 좀 많습니다만은 4인용 맵이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이 짧으면 그 2인용 3인용 맵 이름이 길면 거의 4인용이에요. 뭐 중원 벤젠 마지타 2, 3인용입니다. 네, 어제 뭐 중원 맵 이제 3인용 맵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2인용이나 4인용은 2인용에서 이제 반땅 싸움이 나올 비중이 제일 높고 4인용 맵도 싸우다 보면 이제 그런 형태로 흘러가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는데 3인용 맵은 추가적인 스타팅 포인트가 하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고전적인 그 기본적인 형태의 방탄 싸움 잘 안 나오잖아요. 추가 다른 스타팅 멀티 하나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경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중원은 본진 이런 스타팅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자원들이 다 적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스타팅 포인트를 차지한 선수가 압도적이에요. 네, 일단은 고인기 선수가 뭐 입구 쪽에서 투서플 원베로그로 심시티를 좀 해주려는 생각인데 이게 사실 앞마당에서도 투서플 원베로그로 심시티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인기 선수 좀 더 보다 안정적으로 뒷마당을 가져가기 위해서 본진 입구를 심시티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네, 그런데 빠른 원서치로 들어오면서 우정 선수가 봤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테란전이나 도수전 아주 무난한 어떤 그 승리를 보이게 된 우정호 선수입니다. 지금 일단 과감하게 이거 너무 과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상대가 안정적으로 입구만 보니까 그래 나는 그럼 나 앞으로 나 일단은 상대편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글쎄요 뭐 뒷마당이라면 뭐 좀 그러려니 했을 것 같은데 앞마당과 뒷마당의 차이점이 이제 앞마당은 가스가 3천이고요 뒷마당은 가스가 2천이기 때문에 그 가스를 좀 더 보다 좀 더 중장기전을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플레이를 지향하는 그 맵 스타일이기 때문에 뒷마당이 앞마당보다 좋으면 안 되죠. 네. 앞으로 가야 좋죠. 네, 일단 뒷마당을 먹고 그 다음에 앞마당을 먹으면은 앞마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앞마당을 먹고 약간 위험하더라도 거기를 수비해내면 뒷마당은 공짜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앞마당 쪽을 먼저 가져간 이제 그렇게 이제 가닥을 잡았다고 볼 수도 있겠고 고인규 선수가 애초에 굉장히 그 초반 지향적인 공격 지향적인 선수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그 상대 선수의 특성도 감안을 한 것 같기도 그렇죠.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프로토스가 노게이트 더블 액세스를 지금 했고요. 네. 뭐 앞마당을 가져갔던 뒷마당을 가져갔던 일단 빌드 자체가 노게이트 더블 액세스고 테라는 입구 맞고 뭐 테크들이 올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정호 선수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정찰방의 그렇죠. 위치도 또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우정호 네. 고인규 상대편의
그 의도를 빨리 봐야 되거든요. 네. 고인규는 마침 지금처럼 경기를 마침 했는데 고인규 선수가 정찰도 매우 빨랐고 매우 빠른 정찰로 우정우 선수의 막더블 노 게이트웨이의 파일런에서 이제 바로 더블 넥서스 지은이 막더블을 확인했으면 일꾼 몰고 달려갖고 벙커리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근데 지금 그 고인규 선수는 정찰 자체도 늦게 출발하기도 했고 예, 그리고 예, 우정호 선수 이 정찰의 방향도 올바르지가 않아갖고 우정호 선수의 막더블을 굉장히 늦게 예, 발견하게 되면서 예, 또 뒷마당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어느 정도 고인규 선수는 이렇게 되면은 타이밍이 정말 나오기가 힘듭니다. 공격 타이밍이. 왜냐면은 우정호 선수가 프로브 정찰을 통해서 테란의 의도 자체를 모든 걸 알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비를 다 해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인규 선수 발빠르게 원팩토리에서 바로 아머리 건설해주는 모습 선택 좋아 보이네요. 네, 네, 네. 패기가 단 아니겠습니다만 젊은 김대엽과 우정호 아무튼 뭐 이렇게 자신있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맵 설명을 살짝만 좀 더 드리면은 지금 그 고인규 선수가 마침 뒷마당을 먹었던 에그가 있잖아요. 예, 이 에그로 막혀있기 때문에 이 에그를 나중에 가서 부수면 저 에그를 깨고 계단 올라가고 언덕지형을 올라가면 또 멀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멀티에서 중앙으로 중원으로 이렇게 통해있는 계단에도 또 에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그를 부수게 되면은 전장이 중원이 좀 더 커지게 된 이런 효과가 나오는데 근데 어쨌건 언덕 위쪽의 자원 지역을 시야로 밝히게 되면 예 아직 그 반 정도는 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멀티에 일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예, 어느 정도 예. 그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저 지역을 이제 그냥 유닛들이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초중반에는 이제 그 일꾼을 통해서 예, 스캔이라든지 아니면 옵저버가 아니라 단순 일꾼 통해서 정찰을 하는 것은 이제 그 허용하지 않는 예, 맵 제작자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어쨌건 시야만 확보되게 되면은 일꾼이 에그가 일꾼을 못 막지 않습니까? 그 자원을 캐는 일꾼은 그래서 일꾼이 미끄러지듯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지역을 예 그래서 저그는 좀 안전한 멀티를 좀 미리 할 수 있는 예, 이런 형태의 맵입니다. 그렇습니다. 앞마당까지 갈 거 별다른 위협이 없으니까 이제 뒷마당까지 이게 수준이에요. 그렇죠. 앞마당이 어디면 뒷줄이에요. 예, 지금 미니맵이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만약에 고인규 선수가 7시 지역에 위치를 했으면 고인규 선수가 뒤쪽으로 안전하게 멀티를 가져간과 동시에 멀티를 가져가면 프로토스에게 그 공격 라인이 더 짧아지거든요. 예, 그런 특성이 있는데 지금 같은 위치에서는 그나마 고인규 선수가 뒤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프로토스가 멀티를 가져가는 위치랑 반대로 엇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정호 선수 입장에서는 유리한 위치에서 유리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직접 들으면 말씀하신 대로 결국 뒷마당도 불안해지게 되거든요. 중앙에다 바로 뒤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 우정호 선수가 고인규 선수의 그 추가 언덕 멀티에 에그를 또 이제 부수고 있는 장면인데 요거 부수기 전에 여기다가 예, 그렇죠. 예, 탱크들 배치시켜야겠고요. 이 지역을 만약에 에그가 다 파괴가 되면은 예, 어느 정도 고인규 선수가 원할 때면 자신이 원할 때 파괴가 아니라 프로토스가 원할 때 파괴당하게 되면은 계속 빈집 터리를 좀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고인규 선수 이 지역 에그는 확실하게 지켜야 되겠죠. 자, 일단 확장 기지를 여러 개를 가져가고 있을 때 양 선수들 당분간은 싸울 생각이 없고 확장을 통해서 성장 발전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아 지금 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 다 연결됐어요 결국은요. 네. 몇 분들 제외하거나 그냥 S자가 아니라 진짜 또 선명하게 그 로고랑 비슷한데 신한행 네. 로고랑 그렇죠. 네. 신한행 프로로그 10-1 시즌인데요. 네, 센터의 그 S라인은 또 터렛이 또 건설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자 몰래 몰래는 네. 아니죠 뭐 그 예. 그러니까 거기가 S라인이군요. S라인 S라인 맞네요. S라인 네. 네. 후원사에 대한 확실한 저희가 이제 감사를 표시를 하거든요. 네. 거기는 다 돼요. 네. 그 숫자가 들어가 있는 데는 뭐가 제약이 없으니까 다 돼요. 그렇죠. 일단은 양 선수 이렇게 되면은 테라는 뭐 업그레이드를 하고 고인규 선수 뭐 상 커맨드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뭐 공이럽 방이럽 혹은 뭐 공이럽 방이럽 이 정도가 되지 않으라는 나올 수가 좀 없을 것 같고 예, 우정호 선수의 테크트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비터가 첫 번째 아비터가 나오고 두 번째 아비터가 나올 때 예, 그런 타이밍에 좀 어느 정도 공격을 노릴 수가 있거든요. 단순 질럿드라곤만으로는 좀 돌파해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고인규 선수의 입구 쪽 본진 입구 쪽 그리고 뒷마당 쪽 입구 쪽 둘 다 언덕이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좀 돌파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 그래서 뭐 아비터 위주의 어떤 운영이랄까요? 예, 아비터를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잘 활용을 해주면서 어떤 물량 싸움 펼치는 예, 그게 뭐 일감인데 이런 이 맵은 캐리언 좀 별로입니다. 네, 캐리언 좀 아니에요. 지금 같은 플레이라면 고인규 선수가 그 이 테란의 고유한 그 전술 형태 중에 하나인 터렛 뭐 예, 미사일 터렛 뭐 서플라이 디포 탱크 막 확장하면서
예, 반땅 싸움, 예, 땅 따먹기,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면 캐리어가 언제나 다르지만 이 맵은 뭐 캐리어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예. 예. 그리고 오정원 선수의 멀티 위치가 네 번째 넥서스 위치가 6시 쪽이죠. 예, 1시 쪽을 만약에 가져가게 되면은 고영규 선수의 공격 방향이 더 짧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6시 쪽으로 가져가주는 모습, 상당히 맵 연구를 잘해온 듯한 모습입니다. 싸움은 하지 않고 좀 열심히 그 땅 따먹기만 하는 장 선수들. 뭐 이 맵 아, 당분간은 뭐 새로운 어떤 그 해법이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먹기가 좋거든요. 네, 메카닉 공일업이 딱 됐고 이렇게 되면 우정우 선수가 6시 쪽에 드랍십이 날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대비해서 7시 쪽에 지금 유닛이 미니맵상 딱 배치가 돼 있죠. 네, 어느 정도 이 타이밍쯤이면 드랍십 한번 날릴 수가 있어. 네, 뭐 연습을 하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럼 뭐 옛날에 그 스타리그에서 사용했었던 플라즈마 같은 맵이라면은 에그가 아, 길목을 막고 있는 에그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에그를 부수고 예, 길을 트고 이런 게 좀 어렵지만 이 맵은 에그가 딱 이렇게 네 개 딱 있는데다가 그 중에 둘만 부숴도 예, 길이 열리는 형태다 보니까 경기 숫자가 좀 더 많아지면 예, 초반에 뭐 저글링 질럿 등 초동 유닛을 통해서 저 에그를 상대방이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 곳에 에그를 미리 부숴둔다든지 이런 공격적인 형태도 나올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어느 정도 드라군이 여기 배치되는 것을 보고 고잉기 선수는 아 일곱 쪽에 멀티 있겠구나 하고 벌쳐 들어갔는데 예 멀티가 없어요. 멀티는 지금 6시 쪽에 있어요. 멀티는요. 네. 그리고 겸사겸사 혹시 내가 드러치를 뛰게 되더라도 중간에 요격하는 병이 어딨나 그 위치도 보는 겁니다. 드랍십이 움직이고 있죠. 근데 봤는데 아직 드라군 제기 아, 그쪽으로는 안 가겠죠. 안정등대로 네. 가겠지. 진짜 밝혀진 대로 이미 다 해주고 있어요. 네. 아 좋은 위치 잡았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고잉기 선수가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렇게 그 저 언덕 지역을 시즈 탱크로 이제 그 시즈 모드로 해놓고 그런가 동시에 7시 스타팅을 주지 않는 모습은 좋은데 진짜 지금 정작 우정 선수는 6시 쪽 멀티에 돌린 좀 시간이 꽤 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어요. 테란 입장에서는요. 네, 추가 스타팅 멀티를 네, 가져가는 게 3인용 맵에서는 뭐 제일 중요하고 네, 승부의 분수령이 되고 어쩌겠어. 근데 추가 스타팅 멀티 나는 하나 먹었고 나머지는 상대가 다 먹었네. 이건 또 얘기가 다른 거죠. 네. 예, 우정호 선수가 7시 지역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다른 지역을 훨씬 먼저 돌렸다라고 하는 건 예, 우정호 선수 쪽으로 좀 더 낫다는 거예요. 네, 고인기 예.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꽤 많이 지금 미네를 파먹은 걸 봤거든요. 저 드랍십이 어느 정도 지금 당장 가스 100을 소모해서 저 드랍십 한 기를 생산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이득을 거두지 못했고 지금 상황에서 우정 선수는 추가적인 멀티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째 넥서스는 한시 지역을 가져가도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는 아비터가 나오기 때문에 센터 싸움에서 테란이 치고 나왔을 때 우정원 선수가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 병력 일단 전진 배치합니다. 계속 압박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정원은요 뒤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액션의 의도를 계속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길목 조심해야 돼요. 예. 고영규 선수도 지금 딱 어떻게 보면 한 번밖에 시간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본인 제외하고 게스가 5천이 아니기 때문에 저 메카닉 병력들 그렇죠, 그렇죠. 다시 또 나오는데 힘들어요. 자, 아웃 지역 수인용이 별로 없군요. 여기 탱크만 다 탱크 있어요. 탱크만 걷어내면 수인병력 원전 수인병력 원전 오죠. 에그 금방 깨거든요. 몇 개 안 돼서 네, 그렇죠. 에그 드래곤같이 한방 한방의 데미지 자체가 높은 네, 이런 유닛들이 때리면 금방 깹니다. 네, 여기 아머가 10이다 보니까 저글링 이런 애들이 구슬려면 좀 오래 걸리는데 네. 네. 이번 공격은 네, 어느 정도 우정 선수의 그 심리전이 상당히 앞서는 부분이에요. 네, 왜냐면 길막 네, 고은규 선수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7시 메인 스타팅 주지 않고 네. 그리고 자신의 비심을 살리기 위해서 앞마당까지 가져가려는 생각인데 이렇게 소수의 유닛으로 흔들어버리게 되면 고은규 선수 입장에서 지금 정신이 흔들릴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욕심 한 무리가 병력을 빼서 살렸습니다. 자 물론 이쪽 자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12시 쪽에 되면 분나요. 12시 쪽 분나요. 네, 양선수 좀 한번 나온 것 같고요. 네, 양선수 침착할 필요가 있겠죠. 네. 지금 6시 쪽 타격도 어느 정도 좀 프로토스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선수 깔끔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자, 어차피 안 됩니다. 서로 자원주 하나는 피해를 입었고요. 자 탱크를 대표하는 것이 필요하죠. 네, 그러면 아 탱크 잘 잡았어요. 보이죠. 네, 네, 드래곤 한 기만 좀 밀어넣어갖고 마인 여러 개 있었던 거 그냥 그 드래곤 하나 희생으로 제거한 건 되게 플레이 좋았는데 나머지 드래곤들이 너무 좀 버벅거렸죠. 네, 시체발로. 자, 이 정도 타격에서 끝났고 물론 9시도 회복을 했습니다. 고인규대요. 자, 양 선수 아비터와 예, 그 사이언스 배슬 EMP 간의 좀 싸움이 좀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양 선수 뭐 유닛들 간의 그 싸움에서는 확실한 승리를 좀 담당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마법 유닛들의 예, 어시스트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정호 선수가 센터가 두 개나 많습니다. 곧 좀 더 지나 한시도로 가면 세 개가 많은데 곱하기 2래요. 이번에 12시에 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인규대요.
그리고 아비저 대량 생산체제 갖췄습니다. 소호진은 네. 끊임없이 돌아 중장기를 해보자 이거죠. 네, 뭐 그리고 뭐 고인규 선수도 뭐 예, 앞마당 뒷마당 이후에 언덕멀티도 가능하겠는데 했는데 언덕멀티 역시 개수는 2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 많은 멀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일단 당장은 개수가 쑥쑥 들어오니까 그 하이테크 유닛들을 막 쓸 수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예, 시간이 좀 지나면 갑자기 뭔가 그 이 문명이 예, 이전 단계로 돌아간 듯한 느낌으로 이 기본 유닛들이 바글바글해지는 그렇죠. 예, 이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유기 선수가 어느 리콜 마이 마이죠 이거죠. 드래곤 제대로 넣었어요. 고유기 선수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단 한 가지 테란이 앞서고 있는 부분은 업그레이드거든요. 물량이라든지 예, 게이트웨이 숫자가 피플 숫자보다 앞서고 모든 부분에서 프로토스가 앞서는데 지금 타이밍 프로토스의 공백기가 생겼을 때 이 타이밍을 좀 밀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야 참 예. 네, 고인기 선수도 스타일상 아주 우직한 예, 이런 스타일로 분류가 됩니다만 예, 우정호 선수도 그에 못지않은 예, 그런 모습 잘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중앙 쪽의 병력 다수를 모아라. 그 우정호도 지금부터 이제 계속되는 공격이야. 지금부터 더니 우정호도 넘어갑니다. 고인기요 수비가 필요해요. 절제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인기 선수가 원래 단단한 선수거든요. 네, 치고 나가야 돼요. 메카닉 네. 공이업 네. 방인업 프로토스도 슈퍼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메카닉은 네. 네, 3-3 이후에는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가야 돼요. 네. 네. 자, 지금부터 싸웁니다. 네, 인구수 약 뭐 15-20 가량을 갖다가 거의 공으로 먹은 거 아닙니까? 네. 고인기 선수가. 네. 그리고 우정호 선수는 센터에서 싸워주기보다는 빈지터링. 네. 여기서 뒤를 치는데 경쟁이 성공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의 덩어리가 큽니다. 네, 고인규 거점 잘 마련했고요. 네, 지금요. 고인규는 병력이 다 나와 구성됐는데 병력이 나뉘었어요. 고인규는 네. 싸워줘야죠. 싸워주고 네. 싸워주고 이렇게 건물 지을 수 있는 공간도 그렇게 많지 않은 네, 이렇게 넓은 곳에서 싸워봅시다 하고 테란이 나와주면 본래는 토스가 고맙죠. 네, 근데 포메이션을 네, 같이 못했어요 지금요. 네, 포메이션도 포메이션이고 네. 어떤 이 벽력의 구성이라든지 양이라든지 네, 고인규 선수의 한 방이 지금 무시무시합니다. 잠깐 한 방이에요. 잠깐 한 방. 그렇죠. 지금 오히려 타이밍 읽었어요. 네, 우정호 선수는 멀티 버리고 오히려 빈지터리를 가서 테란의 팩토리를 장악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해 보입니다. 네, 진짜 그런 것처럼 보이던 그 병력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우정호 선수. 메카닉이 공사 방위협이에요. 이거는 그러나 지금 우정호 선수가 고인규 선수 빈집을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네, 고인규 선수의 팩토리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건 정말 어렵고요. 근데 중앙에서 한 군데 정도 미는 정도의 성과를 미친다면 근데 우정호 멀티 두 군데가 머무는 거는 어떡합니까? 지금 들어갔죠 리콜? 네, 리콜. 네. 왜냐면은 넥서스 두 개를 날리기 직전 상황이기 때문에 우정호도 피해를 그만큼 더 줘야 돼요. 여기도 아래까지 네. 내려가야 되거든요. 아래까지 가야 됩니다. 네, 심장부의 타격을 주지 못한다면 여기를 네, 날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12시 지역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12시 들어가죠 지금 우정호? 네. 자, 두 번째 동시에 양 선수 모두 수비보다 공격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팩토리. 여기 마인만 뚫으면 바로 센터예요. 바로 그렇죠. 센터. 팩토리 그리고 KPL을 누가 더 빨리 점령하느냐 그리고 누가 더 추가적인 병력들을 잘 아끼느냐 그 상황이 네. 중요해요. 자, 사이렌터 만남 이거 묵혀있는 사이렌터 만남이 갈 때 불러 사이렌터 준비한데 수비가 이건 수면당인데 네. 못 찢었고요. 네. 결국에 가서는 서로 간의 생산시설을 서로 간의 네. 접수 점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남아있는 병력들 간의 싸움이 되는 건데 그럼 자원 싸움이에요. 네. 여기는 테스트가 아니라 올라가서 그냥 그 위에 미코를 네. 네. 쓰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요. 아니 그러면 어쨌거나 이 병력들이 살아남아 있더라도 그 살아남은 병력들의 HP를 줄여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 병력 팀은 어떻죠? 꽤 많은 병력들이 상대편에 서로 상대편으로 우정호 병력 어떻게 합니까? 11층을 안 들어갑니까? 그냥 빼놔요. 팩토리 병력 네. 안 하고 그냥 빼놔요. 수비를 먼저 했다는 거 타격만 해줬으니까 상대를 본 집밖에 없으니까 일단 수비 먼저 하겠다는 겁니까? 우정호는 아무튼 돌아가는 넥서스가 몇 개 있거든요. 하지만 아비터 많아껴야 돼요. 예. 네. 그리고 살아있어야 됩니다. 생명도 죽여야 됩니다. 남아있는 네. 센터의 병력들 규모가 상당히 중요해요, 네. 지금은요. 지금 김태형 선수의 미소는 뭐죠? 한번 고용기 해볼 만하다고 합니까? 지금 이 병력들이 고용기 선수의 그 팩토리 근처에 있는 병력들이랑 합쳐지게 되면은 테라나 병력이 막강 파오고 네. 네. 우정호는 그렇게 합쳐지지 못하게끔 만들어줄 네. 필요가 네. 있어요. 지금 싸우지 않아요. 네, 김태경 선수의 미소는 사실상 이런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정호 선수가 연신 두드리기 올리기! 진기야! 완전인데요! 사이닉섬이 지금까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정말 네, 의미가 크고요. 네. 이제는 우정호 입장에서는 잔당이든 상처입은 데크 도망가는 건 그렇죠. 잘못되거든요. 아비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이템프로까지 보여가 됐기 때문에
고인희 선수, 아, 고인희 선수 위기에요. 탱크 도망갈 데 없어요. 뻔해요. 거기 도망갈 데 없어요. 가다 맞아요. 가다 맞아요. 네, 벌쳐드릴 거예요. 탱크를 보호하는 의미도 있었고, 그 탱크 모여있는 탱크를 노리는 타이탱플러를 암살하는, 예, 이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 하나 맞았어. 하나 맞았어요. 예, 아직 더 볼 거예요. 아직 더 있어요. 예, 한 번 더 뭐 올리기 어렵겠죠? 예, 변동 많고요. 또 올리네, 또 올리네. 아, 끝. 야, 구한 올리기, 예, 구한 올리기. 타이탱플러를 통해서 센터에 남아있었던, 예, 그 테란의 병력들을 잡아내다 보니까 이렇게 힘이, 네, 떠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시원시원하게 몰아치고도 있긴 합니다만, 네, 지형을 활용해갖고 탱크 좋은 위치에 배치해가지고 수비를 해내기로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 올렸다. 그럼 드라마 속에 다 무너져요. 드라마 숫자 무작위 많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싸워주면서 고인규는 자원 채취할 곳이 없어요. 그렇죠. 네, 우정호 선수도 한진을 온전하게 돌리고 있어요. 저거 이제 패티라는 거 뭐 안 나면 앞으로 스크롭킹을 어떻게 볼 겁니까? 아비터를 어떻게 제압할 거죠? 저 그 본진에 그 미네랄이 조금 남아있고 반대로 우정호는 한시 쪽이 쌩쌩하게 돌아가고, 네, 있습니다. 아, 조금 있으면 저 언덕 쪽에 그 탱크들도, 네, 풀리면은요. 네, 예. 자, 여기서 드라고 진짜 치료해야 됩니다. 도망가는 드라고를, 네, 그러니까, 치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네, 우정호 선수가 신은 많이 냈지만, 네, 고인규 선수에게 병력상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타격까지는 못 줬고, 예, 지금 드래곤들이 자원의 문제예요. 네, 근데 많이 자원의 문제죠. 고인규 선수는 저 전재산으로 모든 걸 다 걸 필요가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네, 예. 지금 시간은 안 만하면 다시 커맨드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면 우정호는 그만큼 병력들이 더 늘어나거든요. 아, 기다리면 안 되죠. 그 고인규 선수에게 한 번의 기회는 있거든요, 지금. 예, 지금 병력들 다, 예, 굿즈 다 굿즈 나갑니다, 나갑니다. 예. 고인규 선수 소극적으로 안 되면, 예, 자신 있게 나갑니다. 엄연히 딱 말씀해 주신 대로 공격 가서 그렇게 큰 이득을 거두지 못해서 병력 간의 교전에서는요. 네. 자, 300대가 다거든요. 고인규 이거, 네, 저 올라갈 때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 일찍들이 말해요. 우정원은 반대로, 아, 우정원은 하이템플러 중요해요. 지금은요, 지금 상황에서 확실한 센터 싸움 승리 보장은 하이템플러가 필요합니다. 자, 마인 없는 곳으로만 좀 잘 다니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 한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고인규 안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한시가, 한시가, 예, 병력들 잘 추스러가지고, 예, 자리 한번 쫙 잡고, 예, 한시 쪽에 어떤 자원적인 압박만 확실히 준다면은 고인규가 잡을 수 있고요, 지금. 네, 하이테크로 아비터가 중요합니다. 우정호 입장에서는요, 병력 각계 보다가면 안 돼요. 고인규 자원들, 아, 예, 돌아가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수비는 지형을 활용하게 되면 소수 탱크만 가지고도 수비가 되긴 됩니다. 탱크를 좀 더 공격 중에 배치를 해야죠. 예. 네, 한시만 밀면, 적들로 한 번 더 흔들어버리네요. 네. 네, 저는 여기 실러스를 뚫고 감독 잡히기 전에 포메이션 같은 수비에 고인규 선수의 의도 자체가 소수의 유닛 탱크 두기와 벌처만 가서 한시 쪽에 진을 잡고 어느 정도 프로브 타격을 주겠다, 프로토스를 좀 흔들어 주겠다라는 생각인데, 아, 이거는, 네, 어느 정도 좀 학수가 된 듯한 느낌인데요. 여기도, 글쎄요, 예, 저 이 본진에 드랍된 병력들이 재미를 좀 받아오는 거야. 여기 드라군이 왜 걸어가면 안 되죠? 아니, 왜 반달 갑니까? 어디 갑니까, 저 드라군이? 실러서 수비하고 드라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예, 양 선수 집중이 좀 필요해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예, 유닛들, 지금 멀티가 뭐 세 군데, 네 군데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유닛으로, 예, 승부를 겨룬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정호 선수의 파상 공세가 끝난 이후에, 예, 얼리기 딱 풀리고 나서 그 탱크들의 위용이 탱크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우정호 선수는 드래곤 피해가 정말 많았었고, 그러니까 그 탱크들이 와 하고 다 몰려갖고 그 탱크를 벌쳐들이 잘만 보호해주면서 그럼 밀 수가 있었거든요, 사실상. 네. 자, 그런데 아무튼 심장부까지 피해지지 않았고요. 자, 지금부터 서로 맺을 만한 그 근거는 있습니다. 고인규도 한 군데 자원치를 뒤져들어 있지 우정호 선수는 두 군데가 아직까지 쌩쌩 돌아가요. 네, 서로 할 만한데, 네, 우정호 선수에게 조금 더 기우는 것이, 그렇죠, 사실입니다. 왜냐면 멀티 숫자도 한 군데가 더 많고 거기다가 업그레이드도 프로토스가 많이 따라왔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프로토스 하이템플러까지 있는 상황, 네, 굉장히 우정호 선수가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싸울 수가, 네, 있다는 겁니다. 네. 고인규 다음 판단은 뭡니까? 일단 한번 잡습니까? 일단 한번 추설입니까? 전체적으로 인구수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고인규 선수가 병력적으로 딱 앞섰던 요 상황에서, 예, 지금은 그 병력이 모자랐던 부분을 우정호 선수가 좀 충원을 해서 만회를 했고 그리고 두 군데 자원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예, 우정호 선수가 위기를 넘긴 이런 그림으로 봐야겠죠. 네. 예, 고인규 선수가 뭐 고인규가 졌어요. 진짜 불리해 이런 정도 물론 아니에요. 지금부터 잘해도, 예, 테란 종족의 특성상, 예, 적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예, 뒤집을 수도 있긴 있는데. 우정호가, 예, 우정호 세 군데 흔들던 자원이 조금 남아있어요. 우정호 자신이 센터 싸움 유리하고, 예, 테란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멀티 먹고 이기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우승은요. 네. 자, 고인규 그러면 안 나오니까 확장기지 막 늘리고 있는데 고인규 안 나갈 겁니까? 시간은... 아, 오히려 뒷마당으로 뒷마당 좀 가져가나요? 예, 네, 이렇게 되면 아예 안 나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이쪽 그럼요. 컨텐츠까지 가져가려는 생각, 네. 가져갔다는 얘기는 앞마당 미네랄 다 먹고 이쪽으로 멀티 먹고 그냥 7시 메인 스타팅까지 가져가는 생각. 그렇죠. 더 큰 그림, 미네랄 다 먹을 때까지 그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고인규는. 네, 네, 내 친구 어른이죠. 내 친구 어른. 이렇게 등기면 고인규 선수는 203 가자. 이런 그림으로 가야 되고, 203으로 갔을 경우에 지형이 굉장히 센터 쪽에 지형이 많은 맵인데, 프로토스가 캐리어를 모으게 되면 테란이 몰래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 테란의 지상군의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토스가 캐리어를 준비할 리도 없는 거고, 네. 이런 그림에서 200대 203 가면 테란이 좋죠. 멀티마다 네. 캐논 숫자들이 어느 정도 두, 세, 넷, 네, 네 개까지 거의 뭐 건설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벌처는 정말 효과적으로 우정 선수가 잘 대비를 잘 해줬고요. 거기다가 지금 정작 중요한 거 고인규 선수가 생각하는 그림 아예 끝까지 갈 끝까지 갈 생각이라면 아우스 쪽에 리컬러 피해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힘의 균형 자체가 우정호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리콜 한 번 더 맞는다. 그러면 복구 불가능해. 네. 거기서 지지 바로 나올 수밖에 자, 없어요. 자, 리콜 예상적은 저렇게 지세공 준비해놨고요. 탱크로 네. 움직이니까 벌처만 순간 북의 상대편 모아나 정탐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거 고인규 선수가 이제 9시까지 돌리고 예, 그 힘으로 서로 간에 결정적인 공격을 하기에는 서로 간에 모한 예, 이런 그 왼시름 상황 비슷한 그 소싸움 비슷한 상황으로 넘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7시 쪽을 쭉 또 예, 고인규 선수가 차근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면서 불안한데요. 아, 아시죠? 리콜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경로 예, 그렇죠. 지금 아 골리앗 없는 쪽으로 돌아가 잠기면 골리앗 없는 쪽으로 그렇죠. 마을 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질럿들이 마음 놓고 움직이고 있어요. 네. 아 이러면 센터 또 들거나 네. 아니면 깨지는데 뒤면대 와요. 뒤면 근데 공격병도 또 오고 있어요. 그렇죠. 수비대가 공격대가 다 오고 있습니다. 네. 우정호가 한 발짝씩 앞서 나오고 네. 있습니다. 100플러 치즈기를 싸우면 죽나요. 지금 싸움을 건건 굉장히 전체적으로 넓은 판을 잘 읽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런 형태로 예, 200대 200 싸움을 가게 되면은 예, 결국에서 테란 약간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 이전 단계에서는 그 초반 아주 초반 싸움을 처음에 고인규 선수 밀고 나왔을 때 우정호 선수가 병력이 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치기를 못하고 예, 빈집 들어간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업그레이드에서 테란이 완전 압도적으로 앞섰단 말이에요. 근데 우정호 선수가 업그레이드 주셨던 거 야금야금 지금 쫓아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전 200대 200 들어가기 전까지 서로 회전하면서 싸울 때까지는 또 우정호가 앞섰다는 거예요. 아 이거 자원격차 기파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세레머니에요. 세레머니에요. 딱 저 잡아먹으려고 옵저버가 다 알려주니까 저 앞에 때려줬다. 거기 시진된다고 알려줬어요. 승리 확신하고 에, 박수치는 KT 코칭 스텝이에요. 네. 아 우정호도 알고 있거든요. 요거 먹었을 때 팬들 반응 어떻겠다 알고 있거든요. 이 영웅은 다죠. 본인이 시작한 다음에 토스의 동료들이 지금 한 연타 두 방지 날려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좋습니다. 야, 네, 정말 이 그림대로라면은 광안리 결승이 다시 한 번 더 악몽으로 떠올리겠는데요. 예. 광안리 결승 때 이영호 KT 3토스였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까지 우정호 승리한다. 그러면은 이영호 플러스 다시 KT 2토스까지 또 승리 거두는 거예요. 네. 다음에 박재영인가요? 아, 충분히 가능하죠. 예. 이제, 아니. 도택이 남겨져 있었으니까 도택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박유영 감독 입장에서는 그쵸, 그러나... 3점이 3점 되지만 거의 변한 네. 끝인데요. 야, 참 그 이 김태엽 선수가 정명훈 선수 잡아낼 때까지만 해도 야, 그 1포인트는 비중이 정말 큽니다. 말씀드렸는데 고인규 선수가 예, 아까 그 야, 좋은 위기 한번 있었을 때 확 탱크 다 몰고 가가지고 한시 지역 자원 말려버린 다음에 예, 그렇게 해서 잡아냈다면 고인규가 예, 우정으로 잡았다면 그 한 포인트는 정말 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예. 아, 근데 이 세레머니 전 우정호 선수가 만약에 그렇죠. 이번 경기 개막전 SK 드래곤 대결에서 완전 승기 잡은다면 목표 다 할 것 같습니다, 예, 우정호. 12시 쪽에, 예, 12시 30분 쪽에 넥서스를 건설했다가, 예, 세레머니 격으로 넥서스를 건설했다가 취소했어요. 약간 소심하네, 예, 우정호 선수. 아니, 이건 좀 아니겠지만. 아니, 그런데 뭐 아래쪽에 자원 먹고 있기 때문에 그거 뭐 가든 말든. 상대는 자원 하는데 병력이 많은 네.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맵이 그 추가 스타팅 포인트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의 자원이 에,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아 참 예 고인규 선수 입장에서 또 안 될 거 없었거든요. 예. 그렇죠. 고인규 선수 입장에서는 머릿속으로 프로토스의 하이트 플러가 보유되고 나서 예 어느 정도 그 프로토스의 멀티가 추가적으로 늘어났을 때 한시 쪽으로 좀 승부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버금들이 네. 깨물 필요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아 이런 컨버전
완전 우정원 쪽으로 기우는 거거든요. 자원을 네. 지금 뭐 니은자로 자원 먹고 있어요 우정원은요. 네, 그러니까 이 그때 한시 지역의 그 고영기 선수가 타격을 들어갔을 때 일부 병력만 보내고 대부분의 탱크는 수비에 배치했었잖아요. 근데 우정원 선수가 그 한시 지역 슬그머니 한번 수비하러 가봤다가 고영기 선수의 앞바닥 쪽으로 병력을 확 보냈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정원 선수는 당연히 내가 지금 병력이 없으니까 고영기 선수가 대부분의 병력을 몰고 내 한시를 치러 왔을 테니 뒷 고영기 선수에게 또 한번 타격 들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 탱크 다 있거든요. 아 그러면 한시 지킨 다음에 내가 멀티 하나 더 가져가면 필승. 예,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저, 어떻게 보면 말씀해주신 대로 고영기 선수가 한 번 더 모아서 생각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자체가 우정 선수가 원했던 진실. 예. 아 진이 빠졌어요. 진이 빠졌어요. 아 아쉽네요. 정말 좋은 기회 있었는데 예. 네, 한번 진격 잡고 허벅했을 거거든요 우정으로. 그렇죠. 고영기 선수 주어진 상황에서 업그레이드 묵묵하게 해주면서 딱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이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그림 넥서스가 4개 늘어나고 5개 늘어나고 했을 때 우정호의 멀티태스킹 능력이 한수 위였습니다. 네. 뭐 이 영화에 어차피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 이거 KT의 돈세를 이렇게 못 막으면 정명우 고인교 이 고착한 선수를 못 막으면 앞으로 맞대게 돼서 또다시 KT가 싹 뛰랍니다. 네. 네. 그러나 뭐 SK 테레오티원 네. 어쨌건 도택이 남아있어요. 도택이 네. 또 도택이 한 경기 이렇게 잡아주고 네. 그리고 나서 에이스 결정전까지 몰고 간다면 네. 뭐 그런 시나리오면 되는 겁니다. 원래 네. 그 시나리오 원래 그거 생각하면 나왔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자 이번 경기 이제 중원에서도 KT가 뒤집어졌는데 서킷 브레이커 아직 이카루스로 넘어갑니다만 기분이 있거든요. 사실 KT 뭐 박지수도 있고 뭐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김대경이 이영우도 없고 저구도 없고 김대하고 저거 지나가는데 지금 연장대에서 김재경이 제목만 해준다면 폭발공포의 김재경을 넣었다. 누가 김재경을 막습니까 지금? 그렇죠. 김재경 선수 그 시즌 그 전 시즌에 슬럼프도 좀 겪고도 하였지만 그래도 시즌 막바지에 자신의 약점들을 좀 극복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SK텔레콤 T1이 6강 준준 플레이오프부터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김태경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걸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대욱도 있지 않습니까? 도택이 맞섰는데 도택이 있는데 네. 지금 못 따라간다는 거 없습니다. 애결 걱정하고 있는 걸 네. 아직은 희망을 주십니다. SK텔레콤 도대욱도 이러면 도재욱 선수 정말 섭섭합니다. 사실상 예, 지난 시즌의 후반기는 김태경보다 도재욱이 훨씬 잘했어요. 그럼요. 네. 과감하게 지고 있는데 그냥 단순 질럿질럿 앞대를 뚫어버리는 게 도재욱 아니겠습니까? 박대도 나와라 이럴지 몰라요 도재욱이요. 다른 모든 프로포스가 질럿들하고 아비터만으로 극장기적으로 가도 힘들다 다 포기해도 도재욱 선수는 그걸 해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3대1로 앞두고 이제 한 경기만 더 이기면 이번 시즌 대박전 KT가 승리를 지키는 가운데 과연 SK텔레콤의 도택의 활약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잠시 후 서킷 브레이커 5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